네, 오늘은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거실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서윤입니다. 인터파크 방송 오늘 여덟 번째로 고객님들과 함께 하는데요. 인터파크는 고객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참여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보시다 보면은 하단에, 그 화면 하단에 상담 전화번호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 시간은 우리 고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지는 거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거실 분위기를 오늘 꾸며봤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어떠세요? 색감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산뜻하게 들어오면서 편안한 그런 이미지 연출이 되지 않나요? 드라마에서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보실 제품은 드라마에 협찬된 그런 소파입니다. 원목과 패브릭이 함께 있는 그런 소파고요. 유러피안 스타일이기 때문에, 북유럽 스타일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으로는 인터파크에서 이 소파를 처음으로 선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선을 보이는 그런 방송이니만큼 특별한 또 혜택을 준비했으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은데, 자, 오늘의 원목 패브릭 소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비앙스 이누드 원목 3인 패브릭 소파입니다. 일단 가격부터 먼저 보시죠. 57만 6천 원이 아니고요. 49만 9천 원에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바일로 구매를 하면 가장 가격적인 혜택을 크게 볼수 있습니다. 3인용이고요. 원목과 패브릭이 절묘하게 조화가 된 소파고요. 청과린 5%, 그리고 무이자 10개월 혜택까지 다 혜택을 보신다면 월 47,405원에 장만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색상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일단 저희가 7가지 색상이다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그린 색상 있고, 베이지, 그레이, 와인, 블루, 블루그레이, 올리브 그린, 베이지. 이렇게 7가지 색상인데, 인터파크에서 생방송으로 고객님께서 주문을 하실 경우에는 믹스 매치가 다 가능합니다. 단색으로도 주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색상을 두 가지 골라서 그렇게 믹스 매치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PC로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혜택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 청과린 5% 혜택을 보시든지, 아니면 카드 무이자 10개월의 혜택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바일로 구매해 주십사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과린 5%, 무이자 10개월의 혜택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것도 큰 선물인데요. 인터파크에서 사상 최초로 가구 무상 교체 교환권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뭐 길게 말이 나와 있지만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이 제품을 소파를 구입하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색상이라든지 요런 것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좌방석에 패브릭과 스펀지를 무료로 한 번은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는 그런 교환권까지 이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상품평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진과 함께 상품평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신세계 상품권 만 원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을 또 구매하게 되면은 저희가 선물로 쿠션 하나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릴게요. 소파 색상과 동일한 쿠션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는 AS 1년 보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정일 배송도 1개월까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 경기 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정말 저도 굉장히 많이 봤던 그런 가구더라고요, 보니까. 드라마에서 협찬됐다고 해서, 아, 그래서 눈에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예,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드라마 협찬이 많이 되고 있나요, 예, 실제적으로? 실제로 이제 원목 가구뿐만 아니라 저희 가구들이 드라마에 협찬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 네. 주로 어떤 드라마? 그냥 이제 네. KBS나 뭐 SBS 드라마라든지. 가족을 지켜라라고 하는 예, 이 드라마. 상품은 가족을 지켜라라는 동일 상품이에요. 예, 동일 아, 상품이고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또 나오네요. 별에서 온 그대라든지 예. 뭐 뻐꾸기 둥지 이런 것들도 우리 주부님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던 예, 그런 맞습니다. 드라마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제품 자체는 가족을 지켜라 해서
이렇게 협찬했던 동일 상품이고 예, 비앙스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드라마에서 협찬이 됐었고 예. 사실 우리가 드라마 협찬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 감각이나 품질이 떨어지면 협찬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네. 상품 위주로 저희가 협찬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보시기에도 야, 이런 소파 하나 들여놓으면 우리 집이 화사하게 변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이 제품을 만든 브랜드가 비앙스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비앙스가 보니까는 굉장히 나름대로 규모도 탄탄하고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얘기 좀 해주세요, 비앙스. 예, 저희 비앙스 가구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제 직접 제조를 해서 네.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업체고요. 아, 그렇군요. 예, 물론 모바일 아니 저기 온라인에서만 네. 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희 고객님들이 이제 워낙 오랫동안 저희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인지도도 조금 있고 네. 네,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거 살펴보시면은 네.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러게요. 저희 상품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제품을 쭉 블로그를 쭉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고객 상품평이 훌륭한 그런 상품평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 때는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만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집에 이렇게 딱 들여놓으니까 정말 만족도가 몇백 퍼센트예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예, 실제로 보면 예, 고객 만족도가 뛰어난 예, 그런 좋습니다. 상품인 것 같고요. 색상이 굉장히 다채롭더라고요. 색상이 어떤 색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건 이제 그린 색상이랑 그린, 베이지 네. 색상인데요. 네. 요거 말고도 그레이 색상, 그리고 레드, 네. 블루 이렇게 색상을 보실 수 있고요. 네. 블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시즌에 예, 상당히 화사합니다. 예. 네. 시원해 보이는 그런 색상이고요. 예. 예. 와인 색상도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와인 색상도 실제로 보시면은 고객님들이 네. 만족을 많이 하시는 색상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그린 색상과 또 그 그레이 색상이 굉장히 그 인기가 높고 예. 그 외에 이런 와인 색상 같은 경우도 집에 포인트를 주면서 예. 예, 굉장히 조금 산뜻한 그런 분위기 연출에는 와인 색상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화면에 나오는 블루 색상, 아, 우리 집 굉장히 시원해 보이게끔 그렇게 연출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색상들을 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믹스 매치로 이렇게 또 연출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인터파크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니 만큼 준비된 색상을 가지고 두 가지 색상을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색상으로 고르실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색상을 두 가지로 믹스 매치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화면 하단에 보면은 상담 전화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그 전화로 저는 어떤 색상과 어떤 색상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 그렇게 이렇게 앉았을 때 탄력감이 느껴진다고 그럴까요? 탄력이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어떤 소재를 이용해 주었나요? 스펀지 중에서 이제 고탄력 스펀지라고요. 네. HR 골드 스펀지라고 하는 네. 네, 탄성 스펀지인데 네. 예, 애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뛰었을 때도 바로 복원이 빠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장기간 사용했을 때도 네. 꺼짐 현상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스펀지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그래서 고탄성 HR 스펀지, 골드 스펀지를 넣어줬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탄성이 있으면서도 위쪽에 그 느껴지는 느낌을 예, 예. 굉장히 조금 보드라운 그런 느낌도 느껴져요. 예, 맞습니다. 그 스펀지 위에다가 네. 저희가 솜면을 한번 감싸가지고 네. 12온스 정도, 12온스 예, 정도 되는 그런 탄성을 많이 준 제품이에요. 그리고 원목과 일단 패브릭이 딱 조화가 되었는데 디자인 자체가 군더더기가 전혀 없어요. 예, 심플하게 저희가 네. 디자인을 뽑았고요. 네. 이 원단이 그냥 원단이 아니고 발수 처리가 된 그런 원단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표면에 이제 발수 코팅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네. 물 같은 게 묻었을 때 바로 흘러내릴 수 있는 그래요. 그럼 한번 저희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 예. 좀 들어주세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약간 눕혀놓고 예.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물을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보통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게 패브릭 천이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시원할 때 좀 과감하게 하는 편인데 물을 제법 많이 떨어뜨렸는데도 이거 보세요. 하나하나 이렇게 이슬방울처럼 방울 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톡 떨어뜨리면 아주 처음에 어떤 원상 복귀가 되는 그런 예, 부분들을 맞습니다.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원단 자체가
패브릭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먼지가 많이 네. 끼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천 자체가 좀 흐물거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패브릭 소파에서의 원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데 보면은 원단의 느낌도 굉장히 색감도 굉장히 파스텔 톤으로 잘 살아나지만 발수 처리가 됐다고 하는 게 예.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발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물뿐만 아니라 우유 액체, 우유 이런 거는 다 흘러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다고 여기에 물을 딱 뒀을 때 전혀 스멜 이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우유를 쏟아대거나 음료수를 쏟아대거나 할 때는 바로 닦아내시면 예, 맞습니다. 안에 스며들지 예. 않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주부님들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발수 원단이 등 쪽의 쿠션과 아래쪽의 좌방석 모두 다 예. 그렇게 발수 가공 처리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패브릭 네. 같은 경우는 다 발수 원단이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젊은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어려서 아장아장 걷는 그런 어떤 신혼 부부들 또 예. 새내기 주부들 예. 이런 연령대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발수 가공 처리된 이 원단을 굉장히들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실용적으로 잘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등받이를 없앴는데 이렇게 빗살문으로 되어 있고 예. 각도가 살짝 이렇게 어긋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예. 각도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네. 고객님들이 이제 푹 기댔을 때 네. 어느 정도 이제 각도 때문에 편안한 느낌을 주려고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정면에서 보시기 때문에 이 각도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 15도 정도 각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쿠션을 댔을 때 편안하게 기대실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좌방석이 굉장히 폭이 깊어요. 그래서 예. 어떤 분은요 쿠션을 제거를 하고 침대로 쓰신다는 그런 분들도 예,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상품평을 그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저희가 깜짝깜짝 놀란 그러니까 적이 그 있습니다. 정도로 지금 여기 폭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예. 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폭은 이제 560mm라고 560.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성인 한 명이 누웠을 때 충분한 네. 싱글 침대는 못 미치지만 그렇죠. 그런 크기에 근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누워서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누워있다 보면 이게 밀리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뒤쪽에 이렇게 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고정시켜주게 되면 밀리지 않으니까 예, 그 점도 안심하고 쓰실 예. 수 있고요. 그 끈을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예. 양쪽으로 고정끈이 있으니까요. 예. 예, 묶어주셔서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석, 좌방석의 아래쪽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발수 원단 처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패브릭이다 보니까 세탁 부분도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예. 것 같아서 아래쪽 부분 보세요. 너무 깔끔하죠? 예, 됐습니다. 예. 이 화면은 예. 예,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제가 화면을 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퍼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커버를 벗겨내시기에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발수 처리돼서 좋기도 하지만 가끔씩 위생적으로 또 세탁을 하게 되면은 아주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쪽에 굉장히 두툼한 이게 두께가 어느 정도,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12온스라고 하니까 네. 보통 한 2, 3cm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쪽에 스펀지가 HR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 이렇게 예. 아주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운 그런 솜이 하나의 면으로 돼서 예. 도톰하게 이렇게 감싸여져 있는 그런 모습.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폭신하기도 하지만 스펀지가 워낙에 고밀도 스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성이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요거는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나오는 거죠? 예, 마무리가 저희가 이렇게 봉을 하는데 네. 고객님들이 뜯어가지고 바꾸실 수도 있어요. 요거를 예. 바꿀 수도 있다고요? 예, 바꾸실 요거까지? 수도 있습니다. 예, 커버가 마음에 안 들면은 네. 마음에 드는 이제 진드기 방지 커버라든지 그런 거 직접 구입하셔가지고 네. 재봉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래쪽은 통판입니다. 예. 예, 이건 통깔판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내구성이 이제 소파는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통 깔판, MDF 깔판이에요. 아, 이게요? 예, 예, 원목은 아니지만 네. 원목 무늬 시트를 붙인 MDF 깔판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이제 깔아주면 아이들이 올라갔을 때나 이랬을 때도 소파가 갑자기 부셔진다든지 네. 파손 위험률이 이제 현저히 낮아지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아예 그냥 이거를 딱 들어가시고요. 한번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게 위에 얹어놓고 예, 예. 자, 프레임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프레임 자체가 물풀의 원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물풀의 원목이 가구 중에서는 굉장히 고급 소재로 알려져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이건 어디에서 수입을 했나요? 원목 자체는 이제 베트남에서 저희가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네. 이제 조립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북미산 원목을 수입을 예, 북미산, 한 거죠? 예, 북미산 원목을 이제 수입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일일이 다 조립을 했고 예. 그리고 이 원단 뭐 방석의 원단까지 전부 한국에서 비앙스에서 네,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예, 거고요. 맞습니다. 요 등받이 쿠션은 굉장히 보드랍습니다. 예, 이 스펀지가 아니고요. 네. 포솜이라는 푹신푹신한 솜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앉았을 때 네. 착석감이라든지 예, 기분 좋은 포근함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푹 기대서 이제 보시. TV나 이런 거 보실 때 네.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착성감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좌방석하고 요 등받이 쿠션하고는 일단 재질도 조금 다르고 예. 느낌도 굉장히 다르고요. 요 좌방석도 아래쪽에 다 지퍼 처리가 물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커버를 제거해서 세탁을 하실 수 있고 또 세탁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딱 그 단정하게 이렇게 커버를 다 씌운 상태에서는 발수 처리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 뭐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 수박 같은 거 먹다가도 수박 화채 물이 떨어질 네.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 허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수 처리가 된 기능적인 원단까지 이렇게 그 마련이 된 소파를 구입하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죠. 색상은 이렇게 단색으로 하셔도 되지만 제가 옆쪽에 요 베이지 컬러가 있거든요. 네. 요 계시면 네.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왜 젊은 분들은 이렇게 믹스 매치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소파를 쿠션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예. 이렇게 이렇게 믹스 매치를 해도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아까 저희가 올리브 그린 색상으로 된 자리에서 인사드린 거 하고 이렇게 또 그린하고 베이지하고 두 가지 색상을 이렇게 딱 해서 믹스 매치를 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 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지요. 쿠션 하나를 좌방석과 똑같은 색상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쿠션도 여러분께서 받아가시고요.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저는 이 서비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인터파크에서만 오늘 처음으로 진짜 하는 거거든요. 가구 무상교체 상품 교환권 서비스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인터파크에서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네.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됐고요. 네. 이제 고객님들이 소파 사용하시면서 좀 부담되는 점, 예, 이런 거 이제 스펀지가 꺼진다든지, 그렇죠? 패브릭에 뭐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고객님들이 네. 구입하시고 나서 한 2년, 3년, 2년, 3년, 이 정도 있으면은 마음에 안 드시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하자가 생기면은 네. 인터파크 쪽에 네. 예, 그 쿠폰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예, 예 직접 야. 예 무상 교체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신 이 좌방석 있죠 여러분 예. 이 좌방석을 통째로 무료로 한 번을 교환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서비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포토 상품평 그 사진이랑 상품평을 같이 올려주시면 또 만 원권의 신세계 상품권까지 이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이나 원단의 어떤 장점들을 여러분과 잠깐 함께 했는데요. 저희 또 인터파크 생방송은 큐걸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아주 큐걸과 여러 가지 재미있는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오늘 새로운 큐걸 한 분을 모시고 또 우리 시청자, 우리 고객님들은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큐걸 박태영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카메라, 핸디 카메라를 들고 여러분의 또 손과 귀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네, 잠깐 본인 소개를 하고 우리 진행을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소비자들의
궁금한 점을 꼼꼼히 살펴드리는 큐거리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지금 박태영님은 우리 지금 보시는 고객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한지 하나하나 다 지금 체크를 하신 상태죠. 네.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부분들을 오늘 쏙쏙쏙쏙 해결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시는 건가요? 네. 자, 그럼 어떤 부분부터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원래 이런 패브릭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요. 네. 열심히 지켜봤는데 제일 좋았던 게 발수. 발수. 네. 그러면 발수를 저희가 아까 이거 물론 보여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 궁금해하셔서요. 지금은 디테일하게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이거를 우리 저기 예, 하나 들어주시고 예. 물이 있어야 되니까 예, 물을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발수 처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와, 과감하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 물을 이렇게 봤는데 보시는 대로요. 물이 흡수가 안 돼! 이 원단이 도대체? 왜 이럴까, 이게? 또르르 따로 노는 거. 이게 왜 예. 이럴까요? 예, 표면에 이제 발수 코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네. 이게 완벽한 야. 방수는 아니지만 이제 생활 방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머, 예. 세상에 어쩜 이래요? 지금 이게 이제 블루 색상의 원단에서 우리가 해보고 있는 건데요. 예.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렇게, 야, 물기도 흡수 안 하고, 이러니 우리 아이 그 어린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예. 반려동물 키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조심스럽게 아이고 이거 쏟아지려 이게 흡수가 되면 이렇게 쏟아지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야 흡수가 안 되니까 어쩜 이렇게 깜짝 같아요?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수 가공 처리가 너무나 잘 돼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예. 싶고요. 또 필링 테스트까지 완료된 원단이라면서요. 예, 필링 테스트라고 네. 예, 표면에 마찰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서 이제 몇천 번씩 마찰을 주어가지고 네. 보풀이 일어나느냐 야. 안 일어나느냐를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요. 박태영 씨, 이거 보풀 네. 안 일어나는 거 너무 좋지 않나요? 네, 한번 긁어봐도 될까요? 예, 그럼. 뭐 한 번 긁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수히 긁었을 때도 이런 보풀이 어우 손톱도 긴데 아주 너무 야무지게 긁으시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단의 발수 가공 처리 그리고 필링 테스트까지 완료된 그런 원단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또 어느 부분? 네, 저도 아이 키우는 주부라서요. 보면 이 모서리 처리. 모서리. 네, 특히 아이가 어릴 땐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모서리 처리나 모서리 처리 조립을 했을 때 네. 이 완성된 상태에 보면은 나무가 까끌까끌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네. 싶어요. 주기적으로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동글동글하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게 물풀의 원목, 이게 나뭇결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물풀의 원목은 굉장히 단단한 그런 재질이죠? 아까 예. 야구 배트라고 하셨나요? 예, 야구 배트나 네. 당구 큐대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예. 단단하고 예, 탄성이 있는 원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뭇결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살려져 있고요. 예. 앞에만큼 앞에랑 똑같이 정말 굉장히 뒤에도 깔끔하게 신경을 쓰신 게 많이 느껴지고요. 네, 지금 뒤쪽 부분 보여지고 있네요. 네, 네. 각도 자체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스듬히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이 등받이 쿠션이나 네. 바닥 쿠션도 딱 밀착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끈도 지금 보시면 끈? 네, 네. 묶었을 때 뭐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끈까지 있으니까 그런 끈으로 양쪽을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남녀가 있어도 막상 3인용이라고 해도 막상 앉았을 때 좀 꽉 차보일 수 있잖아요. 네. 저희 셋이 한번 진짜 앉아봐서 앉아볼까요? 네. 네. 좋아요.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우리 태용 씨 앉고요. 예. 우리 저 김병용 게스트 앉아보시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좌방석에 세 사람이 앉은 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네. 보통 3인용 소파가 2100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원목 팔걸이 부분이 얇기 때문에 한 1700에서 1800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게. 굉장히 넉넉하다, 그죠? 네, 이렇게 좀 공간이 남고. 네. 이 안쪽이 깊어서 앉았을 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발이 이제 딱 네. 맞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인터넷에서 뭘 산다고 하는 게 뭘 만져보지 않고 뭐 뒷면이 이런 부분 보지 않고 하는 거라서 그런 불안감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어찌 보면은 소비자가 돼서 오늘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궁금한 사항을 알고 싶으니까 막 후기를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맞아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찍어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궁금했던 부분이 아, 세 사람이 앉으면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네. 그리고 깊이감이 어느 정도인가?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들. 아, 어떻게 보면 꼬집어 줄 뿐만 제대로 꼬집었네요. 네. 그리고 이 부드러움이 어느 정도인지 꺼끌꺼끌한 면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원단에서 이제 고객님들이 네? 실제로 받아보시고 원단에 마음에 드신다는 그 상품명들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원단 계속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발색감도 일단 너무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요. 색감 자체가 여러 가지 색감이 조금 천해 보이는 그런 색감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파스텔 톤으로 굉장히 네. 고급스러운 어떤 발색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서 좋고요. 거기에다가 기능적인 부분까지 네. 뭐 발수도 되고 이렇게 막 긁어도 보풀이 잘 나지 않고 퉁퉁퉁퉁 두드려 봤을 때 보통 패브릭 같은 경우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청소하는 것도 조금 힘드실 텐데 보세요. 아무리 두드려도 거의 먼지가 지금 안 나니까 참 위생적이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예. 여러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비살 형태로 되어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통 깔판을 한 번 더 얹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전부 100% 물풀의 원목인가요? 예, 전체가 이제 물풀의 원목으로 되어 있고요. 예, 아, 예. 튼튼하다. 이 프레임만 이렇게 움직여 보려고 해도 예. 아주 묵직하고 예. 단단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물풀의 원목 같은 경우는 무겁고 네. 또 이제 튼튼하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아요. 무겁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튼튼하다고 이제 많이들 좋아해 주세요. 예. 아래쪽은 이렇게 갈비살로 되어 있고 여기 통깔판 하나 얹어주고요. 그리고 측면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통기성이 좋게끔 갈비살 형태로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쪽에 손잡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다 뚫려 있는 예. 어떤 그런 형태로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앙스를 여러분께서 이제 녹색상에 검색을 해 보시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원스톱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철저하게 잘 이루어진 업체라는 것을 또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예.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자재나 원목 자체는 모두 정품만 사용하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 새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절대 뭐 쓰던 재활용품이나 이런 거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KC 인증을 받은 그런 어떤 정품과 고급 자재만을 고집해서 원스톱으로 물론 생산 자체 공장도 갖고 있고요. 네. 거기서 생산을 하고 또 만들어서 여기 전문 기사가 여러분들 댁에까지 설치를 해드리는 그런 원스톱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비앙스의 제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한번 보세요. 어, 나 저 드라마 봤는데 그래요.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내용보다도 혹시 뒤쪽에 있었던 소파의 눈길이 더 가진 않으셨나요? 오, 소파가 굉장히 깔끔하다. 내지는 색감이 정말 너무 근사하다. 뭐 이런 느낌들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고객센터로도 네. 어떤 드라마에서 이 소파를 봤는데 비앙스 거 맞나요?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렇게 나왔던 내가 봤던 드라마 몇 개 있네요. 뻐꾸기 예. 둥지도 되게 재밌게 봤고 별에서 온 그대에서도 협찬을 했었고요. 저희가 웬만한 드라마에서 네. 협찬은 뭐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리 있는 사랑 뭐 이런 것도 예.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사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이렇게 딱 그 놓여진 그런 가구를 보면은 휠이 꽂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여진 가구를 들여놓았을 때 실패 확률이 거의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만족도가 좀 높고요. 네. 드라마에서는 아무래도 좀 트렌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예, 고객님들이 이제 많이 구입을 해주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가구의 대세하고 한번 검색해 봤더니 북유럽 스타일이 대세라고 예, 그런 맞습니다. 얘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딱 저희들이 앉아있는 요 그 스타일이 북유럽 스타일인 거예요. 예. 북유럽 스타일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일단은 심플해야 돼요. 군더더기가 예.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기능성과 실용성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북유럽 스타일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북유럽은 이제 원목 가구가 이제 네. 워낙 예전부터 디자이너들이 이제 우수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계셨고요. 네. 그래가지고 원목 가구로는 유럽 쪽에서는 네.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탑을.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습기가 많은 북유럽의 특성 때문에 네. 다리 자체가 얇거나 높아요. 아, 통기성 같은 게 참 좋고요. 그렇죠. 지금 예. 뭐 이 다리도 지금 여기 높이가 한 40m 정도, 40cm 정도. 예, 맞습니다. 되죠. 40cm. 이 높이가 40cm고요. 예. 그리고 보시는 대로 아래쪽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통기성 부분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예, 확실히 좋고요. 예. 그리고 일단 원목 색상 자체가 화사해요. 그래서 북유럽 스타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색감이 밝고 경쾌하다는 특징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큰 대리저택보다도 아무래도 이 가구가 필요한 것은 약간 거실 공간이 조금 좁다거나 아니면 신혼이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기가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정도의 그 부부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런 그 거실을 요거 하나를 놓더라도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그런 그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예, 여러분 색상이 저희가 오늘 총 7가지 색상이 원래는 7가지 색상밖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옵션은 7가지인데 네. 두 개는 이제 투톤이래. 예, 그렇죠. 예, 투톤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예, 그렇게 옵션을 추가를 한 거고요. 네. 원래는 색상은 5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린 색상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이지 지금 화면에 나온 베이지 마지막으로 색상 한번 정리를 해볼게. 베이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그레이 색상인데 의외로 굉장히 화사합니다. 집안 거실 분위기 굉장히 밝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와인 컬러는 예쁜 와인 색깔이에요. 그래서 설치 기사들이 아, 이 색상 굉장히 예쁜데 소비자들이 선택이 조금 적어야 하고 굉장히 탄식하면서 네. 설치를 해주는 그런 색상이기도 해요. 기사님들이 실제로 네. 굉장히 좋아하는 색상 중에 하나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기사님은 실제로 구입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네. 예쁜 와인 컬러로 집에 포인트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께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블루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아, 요거는 뭐 시원한 바다에 퐁당 빠진 느낌이라고 할까? 네. 여름에는 이제 블루 색상이 시원하기 때문에 네.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색상은 5가지인데 원래는 여러분 7가지 색상으로 2가지 색상만 믹스 매치가 가능했는데요. 이 시간이 인터파크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객님들께 2가지 색상, 그러니까 5가지 컬러 중에서 2가지 색상을 골라서 나는 이렇게 투톤으로 소파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그런 기회를 저희가 또 마음껏 드릴 거니까요. 2가지 색상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색상으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세련된 색상으로는 블루 컬러하고 그레이 컬러하고 이렇게 믹스 매치 시켜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저희가 방송 내내 보여드렸던 요 그린과 베이지 요 투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떤 색상을 하셔도 네. 예쁜 색상이기 때문에 네. 매치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색상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오는 색상들을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소파는 정말 재질 면에서 가죽으로 된 소파도 있고 아니면 전체가 패브릭인 그런 소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원목과 패브릭이 같이 조화가 돼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이런 느낌을 주는 소파도 젊은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싶은 예, 그런 소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어요? 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 색감들 이제는 선택을 하셨죠? 아직까지 선택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가격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혜택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시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3인용의 원목 패브릭 소파예요. 비앙스, 드라마 협찬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비앙스에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자재만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고급스러운 소파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얼마에 받으시느냐? 57만 6천 원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49만 9천 원이라는 좋은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반드시 구매를 하십시오. 그러면 청구할인 5%, 무이자, 신용카드 무이자, 장기 1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 47,405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뭐를 조금 아껴서 우리 집 거실 분위기를 바꾸실 수 있으니까 월 47,405원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